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엔터주가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 접어들면서 반등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시장에서 기관의 꾸준한 이탈이 나오는 요즘 엔터주를 향해서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은 엔터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포착하셨는데, 자, 엔터주 투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 잘 선방할 수 있을까요? 엔터주들?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가져오셨죠? 최근 들어서 뭐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섹터들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네. 혹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다만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없어요. 특히 뭐 비수기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도 없고 컨센을 대다수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주가도 바닥입니다. 그 네. 측면에서 보면 실적이 오히려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 시장 자체의 매크로적인 요소에 굉장히 좌우가 되고 있는데 그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그렇게 크게 반응 없고 그렇네요. 아무래도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함께 좀 크게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 특히 환율이 좀 올랐을 때 오히려 수출주로 조금 더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더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주가가 많이 눌려있을 때, 그리고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반기까지 중장기로 가져가자는 거죠, 그러면? 네, 하반기 같은 경우도 좀 이벤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4월 5일부터 이제 아티스트들이 대규모로 컴백을 하고 있고 6월부터는 진이라든지 BTS의 멤버들이 전역하게 되면서 좀 연달아서 이슈를 만들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이 많이 가질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신인 그룹들 자체가 기대 이상의 화제성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데뷔를 했던 하이브의 알릭 같은 경우에도 빌보드 100에 들어간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고 핫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빌보드 100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쪽에서 대중성 지표거든요. 원래는 이제 빌보드 200에 들었다 하면은 뭐 JYP 엔터가 들썩거리고 혹은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200에 만족 안 하고 100에 들어가야지. 그렇죠.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네, 눈높이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100에 들어갔는데 100에 들어가는 그룹의 이제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100에 들어갔을 때 원더걸스, 싸이가 먼저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동안 부재했다가 BTS가 들어가고 BTS 들어가니까 블랙핑크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혹은 세븐틴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 르세라핌도 들어간 모습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빌보드 100에 들어가는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네. 그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K-POP에 대한 침투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엔터사들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뭐 미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 특히 비차라든지 현지화 아티스트 그룹들을 만들겠다는 기대감이 너무 높게 나오면서 작년 랠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비차라는 그룹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네. 이제 화제성은 있었는데 실제로 잘 되진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기대감 살짝 꼬꾸러지긴 했지만 엔터사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네. 보통 저연차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좀 더 주력을 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을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라이즈라든지 최근 아티스트들이 흥행을 빵빵 터뜨리는 게 조금 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잘하는 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지금은 초석을 다지는 구간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는 앨범 위주에서 콘서트 쪽으로 조금 더 관점을 바꿔야 하는데 그동안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어렵고 네. 특히 뭐 아티스트들의 개인사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코어 팬덤을 바탕으로 앨범 판매량은 조금 꺾일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이 자금이 콘서트라든지 MD라든지 혹은 부가 서비스 같은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오히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쯤 되면 이제 주가가 궁금해지죠. 엔터주들 체결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엔터주들의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분기는 엔터주들에게는 비수기로 꼽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를 참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3개가 나왔고요. YG가 2개, SM이 1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1분기 비수기를 지나서 2분기는 통상적으로 성수기로 꼽히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엔터 대형 4사들의 아이돌들의 컴백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엔터 4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엔터주들 어제 양시장의 상승률보다 아웃퍼폼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엔터주들이 담겨져 있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6천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DOU 같은 게 6%가량 상승했고요. 엔터 4사도 4%, 3% 1%가량 상승하면서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엔터주들 고민을 할 때 대형 4사를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아래 광고나 콘텐츠 쪽을 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터주들 어제 반짝 상승하긴 했는데 사실 차트 길게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종목 굉장히 잘 골라야 하는데 좀 뭐 대형주를 봐야 하냐 혹은 뭐 그 단에서 수혜를 받는 쪽으로 봐야 되냐라고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대형주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하이브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 엔터사들의 좀 랠리를 이끌었던 대장주가 JYP 엔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하이브 실적 1분기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 역대 최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관련했을 때 주요 IP 중에서 르세라핌만 활동을 했고 음번 발매라든지 공연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세븐틴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격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앨범을 내면 앨범 활동 끝난 다음에 콘서트 투어 돌고 월드 투어를 돌다 보니까 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이브에서 그리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아티스트 연차들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아티스트들이 마에 7년이라 그래서 7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7년 차 넘어간 아티스트가 BTS 있고 세븐틴 있는데 이들 아티스트가 팬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400만 장을 잘 파는 그런 굉장히 팬덤이 탄탄한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세븐틴이라든지 BTS가 있다면 뒤에서는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혹은 아일리 같은 전연차의 친구들이 뒤에서 잘 맡아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하반기부터는 BTS의 진이 좀 전역이 예정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BTS가 군대 가기 전에는 BTS 군대 가면 하이브 매출 어떻게 될 것이냐, 50% 깎이는 거 아니냐, 주가도 50% 깎였습니다. 먼저 이제 선반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BTS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솔로 활동을 하더라도 매출을 잘 끌어올렸는데 완성체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하이브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하나는 간단하게 볼게요. 네, 그다음에 SM을 보고 있는데 SM. 뭐 간단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최하단 수준이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에도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엔터사들 같은 경우 화제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뭐 화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가 남자 아이돌 쪽에서는 라이즈라는 기업이 그룹이 있어서 이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특히 초동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찍었던 그룹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라이즈는 좀 떡잎이 남달라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있다라고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과 하이브 대형주 중에 두 가지를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엔터주의 투자 포인트 이 이슈를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YG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YG 네. 너무 안 좋잖아요. 분위기도 별로 그렇습니다. 화제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당장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기대거리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서서히 뭔가 상황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베이비보 스터라든지 뭐 트레저의 활동이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이제 실적을 견인을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베이비몬스터의 경우가 이제 4월에 발매를 했었던 첫 실물 앨범이 초동 네. 40만 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트레저도 올해 상반기에만 한 45만 명 규모 정도의 이제 투어가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요.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역시나 3분기에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팬미팅 또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최근에 블랙핑크 이슈가 그러게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체 활동 여부에 따른 부담감은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경우 선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뭔가 새롭게 또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는요. 향후 이렇게 활동 강화로 인해서 뭔가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어떤 기대감보다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이렇게 포착한 이슈 엔터주와 조선주를 각각 가져오셨는데 시장이 요즘 워낙 혼란스러웠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전략을 두 분 다 오늘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청자분들도 잘 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